5천만 원대의 가성비 캠핑카가 생산이 되는 겁니다. 금년 말 되면 한 500대가 조금 넘어갈 거예요. 요 작업만 10년 하셨기 때문에 사실 경제적으로 잃은 거죠. 차를 사오면 팔지를 않아요. 구매를 해서 중고차가 안 나와요. 자, 이렇게 이제 리빙 공간이 나오는 거죠. 정품과 네. 그리고 아주 최고급품으로만 만든 마감세가 너무 좋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사기 위해 유튜브를 많이 보시고 전국을 다니면서 엄청 고생하시더라고요. 그나마 자세히 볼 수 있는 건 오프라인 전시회가 전부였던 거죠. 전국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 정보를 한데 묶어서 어플로 출시하면 정말 좋겠다. 가격, 품질, 고객평가까지 다 비교해보고 실시간 견적까지 받는, 무엇보다 소비자 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투명하고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해집니다. 캠핑 제국 플랫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경기도 양주에 있는 리무진 캠핑카를 방문했습니다. 공장 마당에 지금 보시면 기아 워크스루벤, 네, 봉고 워크스루벤이 쫙 서 있는데요. 요즘에 신차 수급이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리무진 캠핑카는 차를 많이 확보한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은 1톤 화물 포터 봉고, 그 차량과는 다르게 우리가 일명 워크스루벤 또는 이제 담배차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예, 탑차인데 이 차량을 캠핑카로 개조했을 경우에 5천만 원대의 가성비 캠핑카가 생산이 되는 겁니다. 그 회사로 유명한 곳이 경기도 양주에 있는 리무진 캠핑카입니다. 축연장 하는 거 없고요. 이 캐빈 자체가 이 탑차 자체의 실내에 인테리어와 조립 그리고 레이아웃 구성으로 캠핑카가 완성이 되는 차량입니다. 따라서 주행 안전성이 뛰어나고요. 외형 변화가 없는 거죠. 이 상태 그대로 실내와 창문을 만들고 캠핑카를 제작하는, 네, 그러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1톤 베이스에 캐빈을 올리고 축연장하는 그런 차량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네, 그리고 기동성 좋고 주차 편하고 그리고 스텔스 캠핑도 가능하고, 네, 여러 가지로 장점이 있지만 실내는 약간 좁다는 거, 그런 단점이 있는 차량입니다. 가격은 5천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네, 가성비 차량인데요. 자, 리무진 캠핑카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원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아, 제가 또 오랜만에 방문했는데요. 예, 예, 예. 리무진 캠핑카는 워낙에 베스트셀러 아닌가요? 지금까지 총 몇 대 출고하셨어요? 금년 말 되면 한 500대가 조금 넘어갈 거예요.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죠? 해수로 이제 9년 됐는데. 9년. 예. 네. 예. 2014년도부터인가 했을 거예요. 아, 그래서 네. 이제 올해 말 되면 500대까지 출고가 이제 되는 거네요. 아, 아마 500번째가 네. 아니 이번 말 올해 말쯤에서 아마 500번째 넘어갈 거예요. 이 한국에서 계속 하신 거죠? 양주에서만? 이한 자리에서 네. 올해 아마 해수로 9년째예요. 네, 그래서 네. 차량은 지금 보시면 이 차량입니다. 예, 예. 워크스루벤 이 하나만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맞습니다. 차량 일체 없습니다. 이거 이 예. 모델 하나만 예. 10년간 네,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는 예. 네, 그런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 봄에는 촬영할 적에 네. 이쪽에 있는 그 월랏하고 네, 네. 그다음 이쪽에 화이트. 이게 월럿, 그다음에 이쪽이 화이트. 이게 화이트 버전. 예, 네. 이거 하다가 네. 미친 자, 요 모델은 진작 개발은 됐는데 네. 바빠서 브라운. 예, 주문이 밀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이제 새로 이거 추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월럿, 화이트, 이제 내추럴. 브라운, 내추럴 브라운이 예, 추가가 된 예, 거네요. 예, 그래 맞아. 아, 어떻게 보면 또 신모델인 거네요, 색깔, 그죠? 예전에 하긴 했는데 네. 저 어떤 변화를 주기 위해서 처음에 이 모델 하다가. 그 다음에 이거 한 몇 년 동안 안 하다가 두 모델 하다가 이번에 새로 추가를 한 거예요. 아. 근데 의외로 한 두 대, 요번에 한 두 대 나갔는데 또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아마 이 컬러가 뭐 괜찮은가 봐요. 아, 자연스러운 색깔이에요. 네. 좀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색깔이죠. 부담스럽지 예, 않고. 예, 맞아, 맞아. 그래. 예. 자, 근데 약간 가격의 변동이 좀 있습니다. 예. 자, 원래는 이게 풀옵션 차량이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가격이 100만 원이 올랐네요. 예, 이게 네. 지금 요 가격 기준이 네. D2 가진 이제 D2 기준이에요. D2. 그렇죠. 무시하게 D2고. 네. 전에 예전보다 이제 100만 원 더 인상됐는데 네. 뭐 다른 옵션도 조금 이제 바뀌었지만은 올해 그 가격 인상이 만만찮아요.
자재 어떻게 자재 값들이. 네. 그래서 아마 전체 자재 값이 아마 대략 저희들 예상으로 한 200만원에서 300만원 가까이 인상된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은 뭐 다 감안을 못하고 네. 100만원만 올렸어요. 아, 알겠습니다. 올렸는데 이제 100만원 오르면서 태양광은 조금 이제 좀 업그레이드 됐고. 네, 570까지 업그레이드 됐고요. 그리고 인산철 배터리가 또 400에서 450으로 또, 아, 또 업그레이드 됐어요. 50% 올라갔네요. 네, 됐는데. 네. 결국 인상된 가격이 네. 별도로 따로 인상된 것이 아니고 네. 요 자체에서 한 말 좀 인상된 것 같아요. 아. 됐는데 이제 소비들 감안해서 많이 못 돌리고 네. 딱 100만 원 인상시켰어. 총 풀옵션 가격은 차량값 포함입니다. 네. 완성차 세금 다 포함된 가격이죠. 네, 세금하고 개별 소비세 다 포함된 가격으로 네. 5,750만 원인데 네. 주행 충전 네. 네. 시작한당 60A 충전되고요. 예, 예. 시동 걸었을 때 예. 태양광이 원래 550이었는데 570W까지 예. 되어 있고 인산철 배터리 소리가 400인데 450A.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태양광이 570에 인산철이 450이기 때문에 예. 이 차량 기준으로 배터리는 충분한 겁니다. 예, 충분해요. 네. 예, 예. 그리고 태양광 충전 시간당 40A 되는 건가요? 예, 예, 예. 570W니까. 예, 예, 예. 상당히 많이 되는데요? 예, 많이 돼요. 예. 그리고 인버터 3kg 들어가 있고요. 예, 예. 한전 충전이 시간당 50A. 예, 예, 예. 네, 그다음에 배터리 컨트롤 판넬, TV 17인치로 바뀌었네요. 이게 네. 전에 그 28인치를 줬다가 네. LG에서 24인치, 28인치, 32인치 나오다가 네네. 28인치가 없어지고 아~ 27인치로 이제 LG에서 바뀌어버렸대. 아, 그래서 이제 부득이 하게는 네. 27인치로 바뀌었어요. 네. 그리고 예. 오디오 냉장고 98리터 들어가고 예, 예, 예. 캐리어 에어컨 6평짜리 이건 예. 기본 다 장착입니다. 예, 예. 또 무시동 히터가 D2. 에바스페커 D2. 예. 요거는 히터만 되는 거잖아요. 네, 히터만 되는. 그러면 거예요. 온수가 되는 D5도 변경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D5 들어가면은 가격이 얼마 올라가요? 가격이 이제 180만 원 이제 추가가 되는 거죠. 예, 예. 네, D2는 히터만 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에 그렇습니다. 이제 D5로 바꿀 경우에는 온수 예. 쓸 수 있고 그거는 가격이 180만 원 더 예, 180만 원인데 네. 바닥 난방하고 온수 매트 들어 있고. 네. 지금 요 차에는 D5로 그 장착이 돼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예. 꼭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 예. 무시동 히터가 업그레이드 비용이 있는 거네요. 180만 원이 D5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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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바스 패커로 예, 예. 예. 청수가 120m 예. 원래 150m였는데 줄였네요. 이게 예. 원래 D2가 들어갈 때는 150이었는데 예. 저희들 이제 작업장에 쫙 동그라미 있어가지고 지금 120을 통일을 해버렸어요. 근데 150이나 120이나 청수량은 큰 차이가 없어요. 예, 뭐 네. 조금 차이인데 네, 네. 소비자들은 잘 그 느끼지를 못해요. 샤워 성인 기준으로 7번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예, 맞아요, 맞아요. 그래. 그다음에 전자레인지 들어가 있고 예. 방충망, 스마트폰 충전기, 맥스펜, 네, 인산철 배터리, 어닝, 예. 예. 청수 자동 드레인까지 해서 예. 가격이 풀옵션으로 5,750만 원. 예, 여기에 예. 나는 온수를 쓰고 싶다 하면 D5로 예. 변경하는 비용이 180만 원 추가되는 거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도 6천이 안 넘네요. 예, 5,930만 원. 그렇죠. 그래서 예. 이 차량은 뭐 대표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은퇴하신 분들이잖아요. 지난해까지는 그런데 네. 올해는 저번 6월 달에 촬영하고 난 뒤에 네. 대략 아마 몇 개월 전 60대, 70대 가는 계약이 됐어요. 네. 근데 그 비율을 보니까 패턴이 바뀌었는데, 지난해는 60대 이상이 네. 그냥 70%, 80% 되는데, 맞아요. 금년에는 40대, 50대가 아, 그래요? 지금 60%가 넘어요. 합리적으로 오시는 거네요? 예. 네. 큰 차가 근데, 필요 없다. 예, 네, 그런데 젊으신 분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요. 30대, 40대, 50대가 네. 한 60% 이상이 돼요. 아마 좀 합리적으로 네. 굳이 뭐 비싼 차를 안 사고 실제 이 차가 주차나 그렇죠. 그 캠핑하기 참 편리한 점이 이제 많다 보니까 네. 이쪽으로 이제 좀 나이 젊으신 분들이 이쪽으로 많이 쏠리는 것 같아요. 이게 솔직히 보시면 알겠지만 사이즈가 예. 택배차가 들어가는 데 다 갑니다. 예,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요. 택배차가 다른 데 가고 예. 주차도 편하고 예. 네, 주차에 뭐 제한이 없죠. 그 학창형들이 제일 네. 불편한 점이 네. 그 주차 문제가 네. 아파트 주차도 그렇고 필드에 나가서도 그렇죠. 주차가 꽤 막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이 차들 갖다가 좀 선호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뒤에서 보시면 데칼만 빼면은 캠핑카 느낌 전혀 안 들죠. 근데 예, 그렇습니다. 문을 열면 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2인이 레저 활동을 하실 게 아주 편하게 예. 만든 차량이고 또는 이동 사무실로 쓸 수도 있고요. 예. 네, 그런 차량이라서 저 창문이랑 데칼 빼게 되면은 거의 캠핑카인지 모르잖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그래요. 예. 데칼 빼달라고 하신 분 혹시 없으세요? 한 30대 중에 한 대 정도 빼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 벙커도 이게 벙커가 아닙니다. 여기 사실 수납 공간이죠. 예, 예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차량 그대로 워크스루벤 그대로 출고된 그 상태 그대로 실내만 예, 네, 캠핑카로 꾸며지는 겁니다. 예. 외관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청수 주입구라던가 네, 외부 전력 인입 좀 이 정도만 이제 타공이 되는 거죠. 하고 아, 여기는 네. 이제 물 주입구. 네, 외부 전력 인입구. 예. 요 정도만 타공이 되고 예. 태양광 판넬 몇 개 들어 있는 거예요? 아, 그 두 장입니다. 두 장으로 예. 570와트를 예, 네, 두 장이고 그다음에 위에 이제 맥스팬 들어 있고. 아, 맥스팬까지. 그다음에 저 TV 안테나 하나 들어 있고 아. 오디오 안테나 하나 들어 있고. 아, 예. 네, 그렇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외형적으로 크게 티가 안 나고 예. 뒤에도 마찬가지로 뒤출입구도 그대로 순정 그대로 예, 예 그렇죠. 달려 있죠. 예. 달려 있고. 그대로 이제 밑에 부분은 저 안에 밑에 여러 가지 많이 들어있는데. 아, 이거 지금 뭐 에어컨이랑 다 들어가 있네요. 배터리. 이게 배터리예요? 예, 인산철 배터리고. 네네. 실외기. 에어컨 실외기고. 네. 그다음에 그 안에 이제 그 물통이 나를 청수. 네. 이제 오스통이 하나 들어있고. 네, 오스통. 네. 그 왼쪽편에 또 그 히터가 들어있어요. 아, 그렇게. 예, 뒷파이프 히터가 들어있고. 뒤쪽도 지금 장착이 많이 되어있어요. 네. 여기까지 다 이제 튜닝이 되는 거죠. 예, 예. 네, 장착. 그리고 이 차는 지금. 그 휠을 바꿔놨는데 네. 휠을 바꿔서 내가 아래 운전을 해보니까 아주 흔들림이 아주 적어요. 이거는 근데 휠도 기본 사항이에요? 아 기본이 아니에요. 옵션이죠. 옵션인데 네. 이제 이 차가 약간 흔들림이 있다고 해서 아래 이제 그 얘기를 듣고 하나 그 휠을 장착해봤더만은 폭이 아마 한 5cm 정도 옆으로 늘어나는가 봐요. 아, 저 허브 스페이스 역할 좀 하나 본데. 예, 맞아, 그래요. 아... 예, 이제 그러면서 참 안정이 돼 있더라고. 예, 순정으로 해도 큰 문제 없잖아요. 아니, 그럼요. 원래 짐을 싣고 다니는 차기 때문에. 예, 맞아, 그래요. 그쵸? 예. 예. 그리고 뭐 외형을 건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전혀 문제가 없지만. 예. 또 때에 따라서 달게 되면 더 좋긴 하다. 아니, 그럼요. 얼마 추가됩니까, 저? 저 내 짝 다 바꾸는데 80만 원이에요. 80만 원? 예, 80만 원인데. 저희들 개인이 해보니까 개인이 하기가 참 어려워요. 아, 그렇죠. 가져와야죠. 휠 밸런스 봐야 되고, 뺐다 끼워야 되고, 그래서 지금 80만 원인데, 이건 옵션 사항이에요. 알겠습니다. 예. 뭐, 그건 기호 사항이니까. 근데 예, 예. 자, 후면부 먼저 좀 볼게요. 보시면 예, 이렇게 다 예. 막은 상태에서 가구 작업이 되어 있고, 예. 여기에 이제 모기장, 예, 블라인드까지 예. 들어가죠. 예, 예. 예.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 이게 블라인드. 블라인드고, 이게 내려오면 이게 이제 모기장. 예, 모기장이고. 네, 이렇게 해서 네. 실내에서 뒤에 후면 도어를 연 상태에서도 이제 외부 감상을 할 수 있는 네, 그렇게 되어 있고, 이 도어 자체는 순정 그대로 들어갑니다. 예, 여기는 그럼. 따로 단열은 안 하시나요? 아, 이 단열 안 합니다. 아, 안 해도 됩니까? 다른 부분은 단열이 지금 다 되어 있는데, 네. 요 부분 이제 기아에 나올 적에 원래 이 차 자체가 그 냉동 탑차로 맞아요. 나온 거거든요. 맞아요. 하다 보니까 요 자체가 단이 잘 돼요. 아, 냉동 탑차로 나온 거니까. 냉동 탑차고 이제 앞에 그 지금 바람막이 쪽에 네네. 바람막이를 얹으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담배차라고 하고. 맞아요. 거기다가 그 냉동기를 올리면 냉동 탑차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냉동 탑차를 원래 넣다 보니까 네. 단열 자체는 자체 단열이 더 아마 우리나라 캠핑카 나온 것 중에 단열이 제일 잘 되는 것 같아요. 원래 아이스박스네요. 예, 네, 원래 아이스박스예요. 이렇다 보니까 특히 우리 차가 이제 좀 그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 차는 일단 한 400대, 500대 만들어 나갔는데 차를 사오면 팔지를 않아요. 아, 구매하신 분들이? 예, 구매를 하고 중고차가 안 나와요. 근데 맞아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니까 단열이 워낙 잘 되니까 겨울은 안에 내의를 입고 생활해도 이상이 없대요. 그리고 이제 안에 내부 평수가 한 평 반 되는데 에어컨 6평 틀어 놓으니까 네, 엄청 시원하대요. 아, 에어컨 뭐 짱이죠, 이거는 뭐. 아, 그래서 네. 겨울에 쓰기 좋고 여름에 시원하니까 팔 피로수를 못 느낀대요. 주차 편하고. 그래서 우리 차는 400대가 나가도 400몇십대가 나가도 중고차가 안 나와요. 사실 겨울철에 이쪽으로 엄청난 바람이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막혀 있을 뿐만 아니라 열어보시죠. 열게 되면은 하고 또 여기에 또 한번 막혀 있잖아요. 이렇게. 네, 그렇죠. 각으로 해서 블라인드 맞고, 치게 되면 네, 이게 이게 추위를 막아주는 거죠. 예, 네, 이러니까 단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뒤 저 공간 자체가 약간 어떤 그 진공 상태로서 좀 그 단열 효과를 좀 높이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차피 냉동 탑차였기 때문에 네, 그대로 안, 살린 거네요. 안 춥대요. 알겠습니다. 그 강원도 고성 가도 내복만 입고 하는 생활에도 전혀 추움을 못 느낀대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외부 샤워기. 예, 외부 샤워기 있고. 밖으로 뺄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럼 여기에, 여기는 수납, 안에는. 네, 어우, 되게 아, 수납인데.
지난 6월 달에 촬영하는 것보다 조금 한 15cm 늘렸어요. 아, 수납을? 아, 이게 손님들이 조금 더 늘리면 어떻겠나 싶어서 저 많이 늘리는데 더 늘릴 수 없을 만큼 늘렸어요. 최대까지 뺐다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어닝은 이렇게 도메틱 어닝이 예. 기본 장착이 됩니다. 예. 도메틱과 피아마는 약간 다릅니다. 이용하는 방법이. 네, 도메틱이 뭐. 저희들도 이제 피아마도 꽤 한 4, 5년 동안 피아마도 써보고 도메틱을 썼는데 장점이 뭐냐면은 좀 이제 열고 닫고 하는 부분이 조절하게 되는 부분이 약간 이상들이 생기는데 요게 도메틱이 피아마보다 문제가 좀 덜 생기는 것 같아요. 약간 견관이 좀 또 있죠. 네, 그래서 일장일단 있지만. 네, 네. 그래 이 부분이 생각인 거죠. 네. 이 부분이 작년에 락되고 풀리는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 새로 수정이 되는데 수정되고 난 뒤는 크게 문제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도메틱 어닝 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잘 알죠. 아. 약간 다릅니다. 예, 피아마랑은. 예,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아마 도메틱인 것 같아요. 근데 묘하게 한국에서만 도메틱보다 피아마가 많이 팔려요. 예, 피아마가 많이 팔려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다 뭐 기호가 있는 거니까. 예, 저도 저렇게 쓰는데 좀 불편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약간 시스템이 많이 다릅니다. 예, 예, 조금 달라요. 예. 그리고 리무진 캠핑카 보시면 측면 도어 출입문 쪽에 열면 이렇게 폴딩 테이블이 또 나오는 거죠. 이렇게 닫을 때는 접고 고정한 후에 닫아주시면 되는데 닫을 때 이렇게 해서 그냥 닫으면 되나요? 닫고 그냥 닫아버리면은 이렇게 그냥 되는 거죠. 아니, 깔끔하게 닫기는. 근데 다시 한번 열어보시죠. 이게 또 단열 도어잖아요. 아, 그래, 맞아요. 두께, 맞아요. 두께 좀 보게, 두께. 예. 두께. 이 문 두께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 맞아요. 국내에서 만드는 모든 캠핑카의 출입문 중에 이게 최고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 이 자체가 단열이 엄청 잘 돼요. 이게 진짜 단열 도어이기 때문에 보통 일반 캠핑카들 이런 도어가 아니잖아요. 하탈 도어 같은 거 보면은 플라스틱이나 이런 거 돼 있어서 단열은 더 미흡한데. 그 이 차가 여름에 에어컨 쓸 적에는 배터리를 기본 400을 연하는데 뒤 안에 그 내부 에어컨 온도를 17도, 18도 설정은 하면 추워서 안 된대요. 그러니까 어차피 아이스박스 안에서 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럼요. 그래서 에어컨 안 돌리니까 24도, 25도만 해도 아니 시원하게 정말 그 지낼만 하대요. 그렇다 보니까 배터리를 좀 다른 차보다 좀 덜 먹어요. 뭐 그 인산철 400A 가지고도 여름 나는 데는 그 소비자들 얘기가 별 큰 문제가 없대요. 장박에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아, 그치. 장박도 문제가 없어요. 주행 좀만 하면 또 충분 되니까. 네. 자, 여기도 스웨프트 쪽인데 아까 처음에 열어봐 주시죠. 연결되는 거죠? 후면 쪽이랑? 네. 네, 여기서 크게 활용할 수 있고, 여기서 손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한 15cm 좀 늘렸는데 네. 이제 더 늘릴 수 없을 만큼 늘렸어요. 네,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 작업만 10년 하셨기 때문에 사실 경제 좀 잃은 거죠. 여기서 다 아시죠? 예, 네, 그럼요. 이 안쪽까지 다 눈에 들어오시죠? 아니, 그럼요. 10년 그럼요. 하셨기 때문에 네. 뭐 어떤 흠집이라던가 아니면 결점이 있을 수가 없지 않겠어요? 자, 사이드 스텝은 이건 수동이죠? 예, 예, 수동입니다. 네, 수동으로 열고 닫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올라가 볼게요. 네. 신발을 벗고, 아, 여기도 리무진 캠핑카 또 세대 놓으셨네요. 네, 좀 고급스럽게 놓으셨네요, 이쪽은 또. 예. 네, 출입문 쪽도 이렇게 들어서 실내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면, 자, 이쪽에 문을 열면 이제 워크스루가 됩니다. 그래서 운전석이랑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고요. 아, 성인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뒷공간도 좀 공간이 좀 있네요. 네, 있습니다. 예, 여기도 뭔가 짐을 넣을 수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워크스루 공간이 나오고. 하고 이제 옷걸이도 뭐 재생할 수 있도록. 아, 옷걸이 하나 만들어 놨고. 네, 여기 이제 벙커 쪽인데 여기는 잠을 자는 건 아니고요. 그럼 이불장이라고 보시면. 이불장. 예, 이불장. 가서 네. 그 워크스루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제가 뒤를 돌아보겠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자, 이렇게 이제 리빙 공간이 나오는 거죠. 네. 한번 올라가 보시죠, 대표님. 아, 평상 만들어 놓으셨네요, 그냥? 예, 예, 그렇습니다. 보통 이렇게 평상 만들어 놓고 바꾸지 않죠? 이게 편하대. 네, 테이블을 안 쓰시고, 예. 이렇게 그냥 쓰시더라고요. 이게 운전하시다가 좀 피곤하면은 옷을 그냥 누워서 잠깐 쉴 수도 있고, 저희들도 캠핑을 많이 다니는데, 이거 일어나고 내내 좀 피곤한 모습 이제 들어 놓거든요. 편해요. 테이블은 밖에 펼쳐서, 여기서 이제 음식을 해 먹고 하고, 예, 그렇게 쓰는 게 편하대요. 물론 여기도 이제, 여기 테이블 올리면 예. 또 4명이 앉을 수 있는 또 공간이 예. 나옵니다. 테이블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게 예. 예. 평상으로 변형해 놓은 거고 예. 온수매트가 기본 또 예예 예. 온수매트 기본입니다. 네, 온수매트가 기본으로 들어서 또 이제 우리는 전맥 시트를 했는데 아 했고 네 돌리고
끓이시는 거죠? 예. 기름 들어. 저 소금도 거의 없는데요? 없어요. 이게 제일 처음에 처음 돌릴 때는 소리가 약간 나다가 그런 조금 열을 받고 안에 내부 온도가 기온이 올라가면은 소리가 많이 줄어들어요. 여기 아까 말씀하신 6평짜리 에어컨 캐리어. 예, 캐리어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캠핑카 잘 되는 에어컨 중에 하나입니다. 아, 베스트셀러 모델이에요. 네, 저거. 예, 이거를 저희들이 한 500대 만들면서 에어컨 안 달린 차가 10대가 안 될 거예요. 전부 기본으로 다 달고 나가는데. 아니, 여름에 이게 없으면 요사이는 아주 필수 중에 필수가 되어버렸어요. 네, 맞습니다. 예. 네, 대표님 보시면 브랜드만 있는 것만 쓰세요. 예, 맞아, 네. 그래요. 아, 이름 없는 거 아니에요? 네, 다 브랜드 있고, 뭐, 무시동 히터도 독일제 에바스페커 쓰고. 이스케이고.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캐리어인데. 네. 캐리어 국내에서 아마 많이 쓰는 브랜드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LG 스마트 TV. 예, 예, 스마트 TV인데. 네. 전에 28인치 놓다가 27인치 화면 질이 좀 좋대요. 그리고 디자인이 전에보다 그냥 사흘을 놓다가 조금 모양을 내서 놓더라고요, 이번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눈여겨보는 거는 대표님이 TV도 사실 좀 저가형 쓸 수 있거든요. 네. 다 일단 고가형으로. 아, 전 고급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점을 인정할 수 있는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쓰시는 거 보면 딱 정말 정품과 그리고 아주 최고급품으로만 다 브랜드만 차용하십니다. 차 자체가 크게 넓지 않기 때문에. 네, 맞아요. 네, 그죠? 네. 네.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냉장고. 열어봐 주시죠. 98L짜리죠. 네, 98L. 국산 브랜드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냉장. 국산인데, 네. 실제 이 냉장고는요, 냉장고, TV, 에어컨 모든 그 전자, 가전제품들이 용량이 적은 거는 저 중국에서 다 만들어와요. 이것도 중국, 이것도 중국, 캐리어도 중국, LG TV도 중국에서 만드는데. 그렇죠. 냉장고 중에서 150도 큰 대형만 국내에서 만들고 참 수입이에요. 아. 그러면 이제 국내 가져와가지고 조금 이런 부분들 이제 좀 치장한 거예요. 아. 이쁘게 만드는데 물론 이제 뭐 그렇죠. 문제가 있으면은 다 이제 AS는 저희들이 해드리는 거예요. 여기도 선반이 조그만한 게 하나 있네요. 네, 있습니다. 요건 어떤 용도로 하신 거예요? 요건 이제 주무실 쪽에 뭐 TV 저 리모컨 놨기도 하고. 아, 올려놓는 곳으로? 예, 커피 먹다 커피 잔을 올리기도 하고. 또 요 뒤에도 하나 있어요. 아, 저기도 하나 있네요. 네, 근데 이게 꼭 생활하다 하다 보면 꼭 물건 필요한 물건을 올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걸 위해서 했는데 요게 전에 없을 때보다 있는 게 훨씬 유리하대요. 아, 여기나 있을 수 있다. 편리하겠죠. 예. 네. 총 여기에 지금 190에 170이라고. 190, 170. 성인 두 명. 예, 성인 두 명인데 이렇게 뭐 세 명까지는 누우시는데 대부부들이 쓰다 보니까 뭐 부부들 쓰는데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 있대요. 자, 다시 한번 열어봐 주시죠. 화장실인데 뭐 샤워실이 있고 변기는 이동식 변기를 씁니다. 이래서 하고 여기는 이제 그 하실 적에 뭐 설거지 하실 적에 이제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사고 하실 적에는 올리고 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아, 그렇죠. 이게 주방이 없으니까 샤워할 때 설거지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싱크대를 엮는 것은 정말 이중으로 매일 뭐 이렇게 해서 충분한데 공간이 넓으면은 따라따라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이렇게 다 쓰는 데는 별 큰 불편함이 없대요. 그 샤워실에서 설거지 할 수 있다. 예. 샤워하는데도 뭐 그런데 약간 좁은 감은 있지만 별 큰 문제는 없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도 쓸 수 있고. 네. 근데 만든 마감새가 너무 좋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오시면 이 앞쪽에 또 이렇게 무선 충전되는 휴대폰. 이러면 휴대폰 무선 충전. 네. 여기 220 쓰고 이제 12V USB까지 이제 전원으로 쓸 수 있고 그래요. 네. 이런 것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컨트롤 패널 쪽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패널 쪽은 여기 이제 수위 계지가 지금 요 안에 들어와 있어요. 네. 여기 이제 그 가득한 4개가 있는데 여기 이제 물이 차면은 항량이 올라가서 4개 다 차게 돼 있고 외부등 은행등하고 은행등하고 요 조명은 이제 밝기 조정이 되게 돼 있어요. 네. 자세히 보시면 올려면 올라가죠. 네네네. 아, 있고, 뒷막 기능이 있네. 예, 이것도 올려야 되고 올려야 되고. 디지털에다 맡겼습니다. 이제 지침은 이제 지침 꺼지는 거죠. 예, 이제 지침은 지이 부분이 밝기 때문에 주무실 때는 눈에 많이 거슬린대요. 불려버리면 꺼지는 다 죽어버려요. 아, 예, 신발장입니다. 신발장. 네, 이렇게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은퇴하신 부부가 딱이긴 한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분들도 많이 이동하고 있다고 하니까
요사이 젊으신 분들이 네. 업무용으로도 많이 쓰고. 아, 이동 업무용으로. 네. 아, 업무용으로 많이 쓰고 또 심지어 좀 심하신 분들은 데일리카도 쓴대요. 아, 데일리카도 가능하겠네요. 출퇴근하면서. 그렇죠. 주차만 뭐. 아, 주차가 되니까. 그렇죠. 네. 아, 주차가 돼. 출퇴근 이제 데일리카도 쓰는데 자기 업무 봐가면서 쉬기도 하고. 출장 갈 때에 뭐 앞에 이제 탁자 올려놓고 컴퓨터에서 업무 볼 수 있고. 그렇죠. 그래, 데일리카도 아마 꽤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여기 또 이제 화이트 버전이죠. 네, 화이트 버전도 실내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좀 전에 봤던 네, 이렇게 색깔감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부는 똑같고요. 들어가는 옵션 똑같습니다. 이렇게 기본으로 색깔만 이렇게 화이트 버전. 이건 아마도 조금 젊은 사람들이 좀 선호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화이트 예. 버전 있고 월럿 버전은 이런 식으로 네, 약간 진한 네, 진한 예, 갈색 톤으로 예, 되어 있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불이 다 켜져 있나? 네, 기호에 아, 맞게끔 예. 선택하시고 아,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가 모델은 하나입니다. 10년간 예, 예. 워크스루 밴 하나만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예. 예, 그쪽 캠핑카로. 그래서 기본 옵션 풀 옵션을 했을 때 5,750만원에 세금 다 포함된 가격입니다. 들어가는 스펙을 보시면 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따로 옵션이 필요가 없는데 굳이 한다 그러면 D5 예. 하나 추가하거나 예. 아니면 휠 40만원 휠도 네. 뭐 꼭 해야 되는 건 아닌데 네. 필요 예 필요하신 분만 네. 하시면 돼요. 필요하신 분만. 예, 경기도 양주에 있습니다. 경기도 양주. 전화번호 좀 말씀해 주시죠. 010 네. 7172 네. 1954 네. 그리고 네. 검색창에 리무진 캠핑카 써도 됩니다. 예, 예. 네, 그래서 나오니까요. 예. 네. 이제 마당도 새로 했고 네. 전시장을 아마 조금 넓힐 거예요. 아. 그래서 다음에 오시면은 전에 전시 공간이 부족해서 현장에서 조금 복잡하게 했는데 다음에 오시면 아마 그 이제 전시장에서 좀 넓은 데서 아마 그 전시를 하고 차를 꼼꼼하게 아마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AS는 어떻게 됩니까, 대표님? 전에 그 평생해 준다고 했는데 이제 평생해 드리겠습니다. 많이 들어옵니까, AS가? 잘 안 들어와요. 잘 안 들어와요. 네. 일주일에 한 대 정도 들어와요. 아. 일주일에 한 대 들어오는데, 복제, 좀 어려운 건 아니고, 네. 간단간단 거 들어오는데, 가끔은 이번에 참 두 가지 문제가 좀 있었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뒤 후방 감지 센서가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그 기아에서 너무 예민하게 해가지고, 아. 원래 자체가, 그, 짐 실은 것과 캠핑을 만들기 전과 만들기 후가 한 5cm 정도 내려앉아요. 내려앉다 보니까 너무 예민해서 땅바닥을 갖다가 뒷물질을 감지해서 아. 그런 문제였는데 이번 10월 달 출고되는 것부터는 완전 그 해결하고 혹시 문제 있는 차들은 모두라고 센서를 다 이제 교체를 해드립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 또 하나 또 뭐가 있냐면은 호스, 식용 호스. 아, 그렇죠. 그 문제 많았었어요. 예, 그게 수수. 친환경으로. 예, 10월 초에 10월 달 나오는 차부터는 독일에서 인증받은 호스를 쓰고 있어요. 아. 하고 이제 식수도 가는 그 라인은 지금 수련으로 다 교체를 했어요. 아. 그 교체를 했고 디센서 다 해결했으니까 아마 걱정 안 하고 아, 걱정 안 하시고 쓰셔도 별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내추럴 예. 내추럴 예. 네. 브라운 버전까지 출시된 예, 내용까지 신모델 출시했습니다. 예. 설명을 잘 들어보고 네,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